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빅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지수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연이어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부담을 주고 있죠. 오늘도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도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 대량 매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600 초반대, 코스닥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일부 테마주가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네, 코스닥이 다행히 양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 상승이라고 좀 힌트를 주는 걸까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장 흐름이 양전했다가 장 후반에 좀 밀려서 끝나는 모습이었고 좀 경계감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빅스 지수가 급등했을 때랑 지금은 오히려 탐욕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과열 구간에 와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뭐 버진 갤럴티 같은 경우가 장 중에 한 50% 가까이 올랐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한 18%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장에 대한 좀 경계감을 좀 말씀을 드렸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29일 날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적자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 현물 쪽 같은 경우에는 환율 자금에 대한 캐리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양전환에서 끝냈듯이 여전히 수급에 대한 일부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좀 쏠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동안에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을 좀 맞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쭉 일정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 매매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좀 존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계감이 존재하고 있고 다만 수급 쏠림은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런던에서 이제 21일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 현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재건 사업이 10년 동안 9천억 달러 규모라고 하죠. 오늘 RBK그룹이라든지 삼부토건이 모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가는 종목들에 올라타야 될지 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원희룡 장관 얘기가 나오면은 건설주도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슈로 인해서 HD 현대건설이나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 뭐 등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대형주들을 잡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이 예상이 되고 그만큼 올라왔던 부분이 주가적인 측면에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고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급등주를 잡는 것보다는 뭐냐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이제 북미 시장이나 신흥 시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이제 유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나왔었고 물론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언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게 가까이 진전되는 오히려 구체화되는 이제 전략 회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폴란드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이런 다자간의 이제 건설 시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그런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좀 수혜를 좀 본격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9천억 달러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만큼 큰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어느 정도 밸류 자체가 이제 향후에 몇 년간의 이런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부분인 만큼 굳이 작은 종목들을 따라잡는 게 따기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로서 안전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받쳐주는 대형주를 잡는 게 낫겠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테마가 들썩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라면은 중소형주가 좀 더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뭐 장중에 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현대 리바트라든지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서도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끝낸 이후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워낙 좀 쏠림 현상이 강했고 그런 자금들이 일부 좀 이연이 되면서 좀 시장에서 좀 일정 매매를 좀 진행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하진 차장이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인 수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일 회의를 전후로 해서 아직까지는 좀 긴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들을 찾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정말 진짜 테마에 국한돼서 매매하기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지켜보되 시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수혜주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쌍용 양해라든지 이제 시멘트 업종이나 그리고 시멘트. 뭐 삼목 에스폰 그리고 오늘 반등에 나왔던 금강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주는 테마성보다는 단기적인 흐름만 보기보다는 이런 시멘트 관련주 같은 진짜 수혜주를 찾아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썩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테마는 방산주 보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죠.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방산주가 다 같이 잘 가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이후에 신규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지난번 공략주 한화오션이 조선에다가 방산까지 묶여서 지금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뭐 한화에어로도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런 한화그룹주들 실적 개선을 좀 보고 지금도 잡아도 될까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많이 나왔던 게 왜 자꾸 이렇게 한화그룹의 수급이 쏠릴까에 대한 얘기도 네. 조금 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스토리에 맞는 얘기를 주가에 좀 반영시키는 부분인 것 같고 이미 한화오션은 잠수정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에 무기체제까지 덩달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 있는데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에는 최근에 한화 디펜스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그런 방위 산업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하나의 회사를 이제 묶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를 본격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주 잔고도 계속 꾸준히 쌓였었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호주나 이제 브라질 쪽의 그런 레드백에 대한 후보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사업이 어느 정도 얘기가 아까 나왔다고 했다는 거는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나토에 가입된 뭐 폴란드나 뭐 스웨덴이나 결국에는 이제 GDP 기준에서 2% 이상에 대한 국방비를 본격적으로 증액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다른 나라나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선과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미 작년에 방산에 큰 폭에 대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지고 왔었지만은 네.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이제 행태에 따라서 국방비가 증액이 되면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수주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그렇고 G7 전에도 뭐 방산주가 좀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지 그 안에서 어떤 쪽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큰 수혜 업종으로 등장을 하는 모습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정 기업에 그리고 그동안 납품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데 아마 4분기 내내 좀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조회 공시를 통해서 6개월 전에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했던 구체적인 답변에 대한 공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거의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긴 한데 네. 아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동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폴란드라든지 터키 쪽에서 수주가 좀 이어졌다라고 하면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동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PRQ가 같이 늘어나는 모습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점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철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등을 하지만
뭐 당사가 가지고 있는 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들은 해외 수주 실적이 좀 견조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종목은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는 시장의 핫 키워드인 AI 보도록 할까요? AI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월가에서는 지금 AI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하드웨어가 먼저 뜨고 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AI 관련주 안에서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AI 쭉 제가 지금 1월부터 좀 지켜봤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5조, 그러니까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8위권에서 쭉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GPU 다음에 CPU 쪽에 연결하는 좀 모멘텀이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과거에 이제 NFT 관련된 모멘텀으로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를 좀 이끌었다라고 하면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들어오는 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AI가 들어오면서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의 CPU 같은 경우에는 AMD랑 인텔이 좀 과점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GPU에 엔비디아가 개발한 CPU를 더하면 4배의 성능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발열이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 50% 정도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다만 현재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PU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엔비디아 GPU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수요가 탄탄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CPU를 더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AMD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GPU에 대한 부분들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좀 성능에 대한 개선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 대한 점유율 90%가 좀 떨어지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파이가 좀 커진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검색에 대한 시장을 구글에 뺏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빙을 바탕으로 이제 유료화되는 부분들이 2개월 만에 1억 명에 대한 구독자를 모았고 이제 향후에는 유료화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매칭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충분히 긴 시각으로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정말 테마냐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대기업의 참여 그리고 두 번째 B2C라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B2B가 아닌 기업과 소비자 간의 그리고 거래 마지막으로 돈을 버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다 AI 부분에는 매칭이 됐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AI는 긴 시각으로 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AI가 움직이면 사실 로봇이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AMR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이기도 한데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서도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올까요? 아마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사를 보시면 서빙 로봇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가 발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쪽보다는 중국에서 훨씬 더 큰 수요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진행이 되면서 로봇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자율주행까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그런 식으로 좀 커져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